2021년 12월 25일 K-POP 탑 스타스 제3주년 기념 및 올스타 가요 대상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재창.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K-POP 탑스타스 제3주년 기념식 및 올스타 가요 대상 시상식을 맡아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줄 MC를 소개하겠습니다. MC 노즈킴은 K-POP 한국가요 가수협회 상임 이사님으로 계시면서 위대한 한국인 백인 대상을 수상하신 분이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K-POP 탑스타스 3주년 기념 및 올스타 가요 대상 시상식. 정말 오늘이 12월 25일 성탄절, 주님의 사랑 온 누리에 아기 예수님의 기쁜
네,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또 너무나 또 의미 깊은 이런 날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큰 행사를 하게 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이 행사의 진행을 맡은 제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MC, 가수, 마술사, 영화배우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정렬의 장미인 로즈 킴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예년 같으면 거리마다 흥겨운 캐놀이 넘쳐 흐르고 그리고 행인들의 손에는 케이크와 그리고 두세 봉지에 이런 또 쇼핑백이 손에 들려져 있을 이런 행복한 시점에 거리는 정말 너무나 조용해서 그 거리를 보는 저희들의 눈길이 정말 서글플 만큼 모든 경제나 우리들의 또 마음이 침체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에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채찍을 하고 우리에게 또 힘을 돋워주고 그래야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절대 다운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지 말자고요. 또 밝은 에너지, 좋은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 또 많이 웃음으로 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빨리 헤쳐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궁화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끈기 있는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큰 소리로 화이팅 한번 하시고 우리들의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앉은 자리에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 또 쭉 이어서 1, 2, 3부까지 네, 로테이션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들 끝까지 마음의 박수로 응원해 주시고 또 끝까지 저희들에게 또 힐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에게도 텔레파시로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은 멋진 모습으로 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무대 로즈킴이 먼저 노래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계절에 걸맞는 조용필님의 그 겨울의 찻집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찻집 그대